제가 한 달 전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죠. 입문자, 초보자들을 위한 발리송 추천을 받는다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발리송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딱 두 가지 발리송으로 좁혀졌는데요. 바로 뼈리송과 907 발리송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두 발리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발리송이니만큼,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발리송을 아직 잘 모르는 만큼 처음에는 비교적 저렴한 발리송을 많이 찾아보실 거예요. CCC라고 불리는 중국산 저렴이 발리송들이 딱 제격일 겁니다. 네이버, 쿠팡 등등 여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발리송이 CCC 발리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근성이 좋아 쉽게 찾아 구매할 수도 있고, 비싸봤자 한 3만원, 4만원? 보통 그 아래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리송의 첫걸음으로 안성맞춤이죠.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CCC 발리송들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어느 정도 발리송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디자인만 보고, 그리고 재질이라든지 기본적인 스펙만 보고 대략적인 성능을 가늠할 수 있을 텐데, 초보자분들은 그게 쉽지 않죠. 저는 이렇게 초보자분들이 CCC 발리송을 고민하고 계시면 3만원 이하의 중국산 발리송들은 성능이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디자인만 보고 구매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돌리기 위해 구매를 한다면 너무 특이하게 생기거나 화려하거나 이렇게 휘어있는 발리송만 아니면 된다고 덧붙이는 정도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발리송을 돌리는 발리송 플리퍼 분들에게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여러 발리송들이 언급이 되었는데 뼈리송과 907 추천이 반 이상이었습니다. 왜 이 발리송들을 가장 추천할까요? 제가 직접 돌려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리뷰를 위해 세이버샵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두 제품 모두 CCC, 즉 중국산 저렴이 발리송들입니다. 특정 브랜드, 메이커에서 제작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만드는 공장마다 품질도 조금씩 다르고 들어가는 부품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리에이션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트레이너 뼈리송도 있고, 이렇게 빗이 달려있는 뼈리송도 있습니다. 피봇 나사가 없는 고정식 발리송입니다. 나사가 아예 없기 때문에 나사가 풀릴 일이 없죠. 그러니까 관리를 크게 해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으로는 사실상 분해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자신의 손에 맞게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사식이었다면 유격이 심할 때 나사를 조여서 유격을 확 줄여줄 수가 있죠. 그런데 고정식은 방법이 없어요. 물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피봇 쪽을 망치로 두들겨서 임시적으로 유격을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발리송이 파손이 될 수도 있고 휘어서 잘 안 돌아갈 수도 있죠. 이러한 장단점이 있지만 초보자, 입문자들에게는 고정식이 가진 장점이 더 크게 와닿을 거예요. 나사가 풀릴 일도 없고 나사를 위한 전용 드라이버를 살 필요도 없고요. 저렴이 발리송들은 뻑뻑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윤활유를 발라주는 정도의 관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재질은 모두 다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무게감이 좀 있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CCC 발리송들이 핸들 두께가 조금만 더 두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는데, 만약 그랬다면 그만큼 또 무게가 많이 무거워졌겠죠. 핸들과 블레이드가 기역자로 꺾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고정핀 생핀 형식입니다. 블레이드에 고정핀이 박혀있는 방식이에요. 마감 처리나 만듦새는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그렇게 막 훌륭한 편은 아니고요. 딱 그 가격만큼만 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격대의 발리송들은 마감 처리 때문에 잼핀보다는 생핀이 좀 더 낫긴 하더라고요. 두 발리송 모두 스프링 래치가 들어갔습니다. 스프링 래치는 이렇게 핸들을 꽉 쥐면 자동으로 래치가 펼쳐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발리송을 돌렸을 때 스프링 때문에 래치가 고정되어 있어서 그나마 덜 거슬린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첫 발리송을 구매하신 분들 중에 래치가 잘 안 잠기는 거죠. 이거 불량 아니야?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해요. 새 제품이 래치가 잘 안 잠기는 건 정상입니다. 핸들을 어느 정도 쥐고 래치를 잠가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새 제품이니까 이렇게 되지, 생핀, 그리고 생핀과 맞닿는 핸들 부분이 점점 마모가 될 거예요. 돌리면 돌릴수록 마모가 되면서 핸들이 점점 맞닿는 현상이 생길 텐데, 그러면 아예 래치 자체가 안 잠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핸들이 서로 맞닿는 11자 현상을 대비해서 나사로 끝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래치도 있는데요. 생핀이 좀 마모가 되더라도 길이를 조정하면서 계속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런 조절식 래치가 또 내구성이 안 좋다는 단점이 있기도 해요. 래치가 발리송을 돌릴 때마다 너무 거슬린다 싶으시면 떼버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래치를 떼고 돌리는 걸 선호 하는 편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래치리스로 나온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두 발리송들은 고정식이기 때문에 분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플립 3와 비교하면 이 정도 크기입니다. 두께는 이 정도 되고요. 무게는 약 160g으로 들었을 때 꽤 묵직한 편입니다. 발리송을 처음 사보신 분은 뼈리송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뼈리송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핸들인데요. 가장자리 부분이, 그러니까 이 검은색 부분이 라운드 처리가 돼 있어서 그립감이 우수합니다. 특히 패닝류 기술을 할 때 이 둥근 마감 처리가 부각됐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내구성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발리송이에요. 제가 저번에 다녀온 풍물시장에서도 내구성 때문에 이 뼈리송을 가장 추천했었죠. 초보자인 만큼 연습하면서 많이 떨어뜨릴 텐데 잦은 고장이나 파손이 없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아쉬운 점도 존재를 하는데요. 바로 무게입니다. 제가 돌려도 되게 묵직한 편이에요. 특히나 첫 발리송이라면 무겁게 느껴질 겁니다. 처음에 발리송을 연습하다 보면 뼈나 관절에 맞아서 굉장히 아프실 겁니다. 그런데 뼈리송은 이 묵직한 무게감이 실려서 맞기 때문에 이게 더 아플 수도 있죠. 물론 실력이 점점점 올라갈수록 뼈나 관절에 맞으면서 돌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리송을 돌리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거운 발리송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 무게감을 이용하여 회전을 주었을 때 이 묵직한 발리송의 회전감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발리송의 무게, 가벼운 게 좋고 무거운 게 좋다, 이거는 분명히 취향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처음에는 무거운 발리송이 손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플립3와 비교하면 이 정도 크기입니다. 두께는 이 정도 돼요. 무게는 약 150g으로 뼈리송보다는 약간 더 가벼워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여기 달려있는 철판을 탈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 색깔판 4개 한 세트 해서 약 8g 정도 나오더라고요. 100원짜리 동전보다 약간 무거운 정도예요. 이 정도 무게면 발리송을 들어봤을 때, 돌려봤을 때 체감이 되는 정도입니다. 이 색깔판을 제거하면 이렇게 핸들에 구멍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신형과 구형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이 신형, 이쪽이 구형인데요. 핸들의 구멍이 구형이 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두 발리송은 약 10g 정도의 차이가 나요. 구형 907의 경우 색판까지 다 뗀다면 120g 후반대까지 떨어집니다. 색깔판의 유무, 신형과 구형의 차이는 유의미하며 체감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곳이 좋고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낄 겁니다. 뼈리송 때 말씀드렸듯이 발리송을 돌릴 때 무게는 취향 차이예요. 색깔판을 떼고 핸들의 무게를 줄이니까 밸런스가 플랫하게 바뀌었고 전체적으로 무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돌릴 때 손에 가는 부담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있던 판이 빠지면서 가운데로 갈수록 움푹 파인 디자인이 돼버렸잖아요. 애초에 두께감이 없던 핸들이 더 얇아진 느낌이어서 그건 아쉽더라고요. 색깔판을 탈부착을 여러 번 해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쪽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신형보다 구형을 더 선호하고 추천하던데 지금 구형이 단종 됐다고 들었어요. 단종된 제품을 찾으면서 그런 번거로움을 감내하면서 구매를 해야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나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형도 충분히 괜찮았고 특히 초보자, 입문자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색판을 제거해서 나오는 이 구멍이 마치 스피디 채널처럼 핸들을 더 울리게 만들어서 돌리는 소리가 바뀝니다. 신형과 구형의 구멍 크기 차이도 있기 때문에 신형과 구형의 소리 차이도 좀 나더라고요. 중간에 약간씩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 스프링 래치에 스프링이 달랑달랑 거리는 소리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소리 들어봅시다. 뼈리송은 훌륭한 그립감과 내구성이 좋았지만 무거운 무게가 아쉬웠습니다. 907은 색판을 떼어서 무게를 조절할 수 있지만 그립감이 아쉬워졌고요. 각자 장단점이 있죠. 두 발리송 모두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많은 플립버분들이 추천해주셨기 때문에 소개를 해봤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발리송 말고도 다른 CCC 발리송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꼭 이것만 구매하시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입문자, 초보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재밌게 발리송을 즐기셨으면 하고요. 이상 김성배였습니다.